진짜다. 미, 얼, 통, 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드레지의 MC 김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드레지의 MC 백마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신드레지의 TV로는 못 나간 이야기들. 뭐, 그렇죠. 네. 세고 자극적인 이야기. 리얼하게. 네. 아주 자유롭게 네.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네네. 네. 첫 번째 질문. 네. 하정 씨. 네? 저번에 1,500원을 안 줬어, 나한테, 1,500원. 아, 이자 붙여서 드릴게요. 꼬질 거야? 약간, 네. 아, 나 3회 때 분명히 1,500원 정도 안 줬어. 이자, 이자 받으면 네네. 저기 뭐야, 우리 피디님 커피 사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강령술이란? 강령술. 네. 네, 강령술이란. 네, 먼저 우리 혜인소녀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강령술에 대해서는 네. 점사의 정확도와 점사의 목적을 위해 네. 신령님과의 접신 또는 혼백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잖아요. 네. 마술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강령술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요술도 뽑고. 네. 약간 그 막 옛날에 네. 어릴 때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신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귀신 그런 게 있어요. 유행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네.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다 입었다. 네. 중학교 때 친구 앉혀놓고 네. 쌀 가지고 점 보고 막 그러고 놀았어요. 저는. 근데 분신사바 어렸을 때 했을 때 네. 약간 좀 빙의 같은 거 돼가지고. 아, 정말? 네. 그래서 못 하겠나 보다.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우리 최소풍님. 아, 예, 강령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내릴강자에 신령령자를 써서 네. 저희가 쉽게 똑바로 얘기를 하면 실은 내림꽃이에요. 예, 내림꽃을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직성이 있듯이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혜인선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귀신하고 집신하는 건 맞지만 네. 원래 신령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네. 이제 그걸 잘 받아내리는 게 강령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나무 갖고 흔드느냐 네, 아니면 맞아요. 버드나무 갖고 흔드느냐 아, 우리가 솔잎 갖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느냐 그쵸. 뛰느냐 이렇게 네네, 움직이는 맞아요. 거를 선생님이 정말 제자 낼 때에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렇죠. 강령술이고 네. 강령술이라는 거를 제자 내릴 때 잘못 잡아주면 그 네. 제자가 똑바로질 못하고 네. 저희가 이렇게 알듯이 가듯이 이제 깨끗한 제자가 못 될 수도 있는 게 실은 이 강령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우리 이제 무속인들이 잘 터득을 해서 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의 길 가야 될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는 나오겠지만 그렇죠. 정말 강령술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똑바르게 받아줘서 사회가 정말 깨끗한 우리를 욕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령술을 저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령술은 네. 어쨌든 접신이다. 예, 맞습니다. 강령술은 접신인데 신 받는 사람 잘 받아라. 어쨌든 선생 잘 만나고. 아. 네,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예, 네. 예. 요즘 너무 많이 받아. 맞습니다. 너무, 너무 맞습니다.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방울신녀님 강령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거리, 신령리 거리에서도 세스무가 있고 강스무가 있어요. 네. 세스무는 배워서 한다고들 이제 흔히 말씀을 하시고요. 네. 이제 강신무는 이제 강하게 내리는 신명을 그대로 몸수로 이제 받아서 한다. 그래서 강령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그냥 보태자면 뭐 보태자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네네.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강하게 있어. 정확하게 아. 뿌리대로 그대로 내려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신령님이든 우리 조상님이든 저희가 대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강하게 몸줄을 빌려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아, 강령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천명함.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맞고요. 접신, 몸에 신을 접신하려면 네. 제자가 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옳은 신명 제대로 잘 받아서 네. 제자들이 제자길을 가는데 네.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야 되는데 정말 요즘 난리가 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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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는 분들, 이제 제자가 되실 분들이나 네. 앞으로 제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선생님 잘 택해서 오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갈 텐데요. 네. 이것도 진짜 궁금하긴 해요. 뭔데요? 뭐게 궁금한 게 많아. 네. 호기심 천국이에요, 제가. 죽은 후에 네. 사후에 네. 이렇게 막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진짜 있는 거 알아. 그 사후 세계가 있는지 있더라고. 꿈에 네.
꿈이죠. 꿈은 꿈인데 네, 우리가 왜 잠 들잤는데 왜 눈은 감았지만 잠이 안 들었는데 네. 꿈을 꾸는데 진짜 지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진짜 이렇게 늘어져서 못 박혀 있고 진짜 그걸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때 뭐 어떤 분이 오실 때. 그래서 사후 세계는 있다. 나는. 사후 세계는 있다. 네, 우리 방울신녀님은? 저도 사후세계는 있다고 보고요. 요즘 네.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도 나왔는데 얘도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네네. 왜 물을 아꼈으면 용왕님이 돌보시고 네. 물을 아꼈으면 사신이 돌보시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러듯이 저희 모든 게 이제 절충, 절약, 네. 소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든 꽃이든 뭐 가는 길에서 다 우리가 겪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 가다가도 그 영화 있잖아요. 가다가도 잡히고.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앞에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영화죠. 결국에 신과 함께죠. 네네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엇비슷하게 네. 정말 엇비슷하게 나온 영화예요. 그게. 또 우리 천명함님. 네, 사후세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진옥이 굿을 해서 망자를 네. 갖다 천조시켜서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일을 그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그 우리 조상들이 닦아서 좋은 데 가셔서 조상에서 자손들을 돌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우리 제석국님? 아, 저도 당연히 있지요. 네. 왜 우리가 삼손의 자신, 칠성의 자손처럼 그럼요. 예, 사후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천인 있고 지인 있고 인간이 있듯이 상천, 중천, 하천이라고 있어서 네. 예, 삼천세계에서 정말 내가 이승에서 잘하고 살면 천당 가서 인도환생 할 것이고 그쵸. 네, 정말 내가 인간에서 잘못하면 네. 정말 내가 우리 자손한테 다 거라고 해야 될 우리 같은 네. 조상 나쁜 인재 네. 이제 억울한 조상이 될 것이고 네. 정말 거기서 이제 정말 더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땅으로 가서 정말 기어다닐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저기가 오듯이 정말 천지인이라는 거는 네.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는 정말 있다고 보고 아까 저기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진옥이를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그쵸. 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랬듯이 꽃이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진옥이를 하다 보면 조금 긴 게 이렇게 좀 나오면 움직이고, 네. 움직이고 네.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사후세계는 정말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잘 사는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친구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집에 그 잘 사는 사람의 집안을 뜯어보면 네. 조상에서 그만큼 정말 조상을 잘 섬기고 하늘의 이 뜻을 잘 섬긴 집안은 내력으로 내려오듯이 잘 살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사후세계는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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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혜인 선녀님. 저도 사후세계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들보다는 지식도 네. 많이 없고 그렇지만 네.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영매가 되고 나서 네. 이제 영가들이 네. 혼백이 찾아와서 네. 해주는 이야기나 네. 이런 걸 경험으로 네. 이제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사후세계 제가 이제 경험담 얼마 전에 일인데 방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어머 막 지네가 보이고 네. 구렁이가 나오고 막 머리가 깨져 나갈 것 같고 막 미친. 근데 그게 돌아가신 분들이 편지 않아서 지네가 되고 뱀이 되고 예, 또 맞아요. 어떤 아들이 지금 망가졌는데 그의 몸에는 막 그 나무 뿌리가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다 인간으로 사실 때 신의 기운이 있으면서 신의 벌전이 있고 예. 또 조상님도의 벌의 벌전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살면서 또 벌을 져서 네. 자손이 편치 않더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맨날 무당일을 하고 있지만 있어도 맨날 새로워 어떻게 되는 게 나는. 그래서 무당은 계속 공부하고 살아야 돼. 네, 사후세계는 네. 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약간 전 질문이랑 조금 연관되는 거예요. 뭘까요? 사후세계는 있다. 네. 있어. 대답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전생도 있을까? 그 전생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전생. 전생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태어나기 전에는 뭐 제가 뭐 약간 공주였거나 공주고 싶구나. 에휴. 에휴. 그랬으면 좋겠네요. 물에 손 안 묻히고 살고 싶구나.
네, 뭐 그런 전생. 뭐 나도 궁금한데. 전생에는 뭐 동물이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방울님? 아, 조금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네. 모르죠.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전생을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있어요. 근데, 신기하다. 근데 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고. 저도 뭐 전생이 뭐 딱 이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있으니까 또 윤회가 있고 그렇죠. 육도 환생을 하고 뭐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네. 해봐야지 알아봐.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승이 좋다고. 누가 그랬어? 네. 우리 선생님이. 또 네, 우리 천명암님. 네, 저도 뭐 전생에 제일 업이 많아서 이승에 와서 고생한다 이 네.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전생에 인연줄로 저희들도 다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가보진 않았어도 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것처럼 네. 뭔가 전생에서 우리들이 인연이 돼서 이 후생에 와서 이렇게 네.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 인연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인연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요. 우리 MC 분발해야 돼. 아, 리얼인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우리 찌그러져 있어야 되나 봐. 찌그러져 있지 말고. 찌그러지 말까? 네. 어깨를 피고. 네. 우리 제석국님. 저는 전생이 있다고 내가 이제 감히 이제 이런 방송에서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이지라는 거, 십간이라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자연의 순리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내가 전생에 모가에서 이제 이승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네. 내가 전생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사후 세계가 있듯이 네. 전생에서 정말 도를 닦았으면 지금 잘 살 것이고 아. 그렇죠? 예. 전생에서 정말 내가 나쁜 짓 하고 이랬으면 지금 이승에 와서 고생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승에 고생하면 내가 이승에서 고생하면 내가 이승에서 다음에 또 잘 살겠지. 네. 지금 잘 내가 해 놓고 가면 내 자손하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네. 그냥 저는 감히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믿고 싶습니다. 이쁘게 살아야 돼. 믿고 싶어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혜인 선녀님.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후 세계는 후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현생이고 네. 전생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냥 느낌상 있는 걸로. 뭐 있는 걸로? 아니 몰랐을 것 같아. 경험 본인은. 저요? 모르겠어요.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네. 옛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백마장군님 전생에 아 내가 네.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때 국민학교 몇 학년인데 나는 엄마 선녀였는데 저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하지 말란 거 해갖고 나는 있잖아 여기 이승에 와서 이렇게 됐대. 자꾸 그런 말을 했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근데 선녀였을까 인상이 장군 아니고요 선녀예요. 인상이 선녀였을까?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도 다 이승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다. 분명히 저 위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승 와서 이렇게 중생이 구제하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생에서 이제 많이 구제하시면 구제 많이 하면 또 후생에서 후생 가서 또 편하게 그렇죠. 살지 않을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네. 나도 전생이 뭐였는지 궁금은 해 솔직히. 선녀는 아니었겠지. 선녀는 아니었겠지. 자기는 뭘로 모였으면 좋겠어? 저요? 저 사슴 같은 거? 사슴? 어머,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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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닮았다! 그래. 닮았다! 네. 저는요, 전생에 그거였을 것 같아요. 뭐요? 벌레. 왜? 닭이 무서워요. 어디 있어? 닭이 무서워. 아. 닭이 좋을까봐. 대박. 자기네들은요? 전생에 여자를 많이 울린 장군이었을 것 같아요. 바람둥이였구나. 네. 남자 목이 없으니까 지금 반대로. 남자 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승에서 잘하세요. 우리 방울님은요? 저는 멍멍이였을 것 같아요. 잘 지켜내니까? 아니 꿈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신령님 꿈도 저는 다 멍멍이로 받았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있잖아요. 네. 푸들 같아. 아, 너무 귀여운 강아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쁘게 네. 생겼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푸들 같아요. 아니 이거 마르치스? 우리 제석군님은?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랬을까 싶어요. 나도 어느 때는 이제 가만히 이제 그 전생에 대한 책도 이렇게 해서 보면 마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 마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마님이 왜 또 무당을 하고 있지?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제를 하인들 잡고 하인들을 막 잡았대든지 수리를 했대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까 여기 네, 누구야 지금. 네.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전생은 정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아 나는 뭐였을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다 이렇게 모든 어느 사람이든지 12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동물의 습성을 닮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띠별로 습성을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안이하게 그런 습성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이 친구가 아. 전생에 이런 거였었겠구나라는 걸 난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기를 그러니까 뭐였을까? 저 육식동물일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성과는 좋았어? 좀 솔직히 안 좋은 그치? 거 그치? 이승에서 잘해야 돼. 예, 그래서 이승에서 잘해야 돼. 느낌을 좀 있는 거 아닌가. 네네, 혼자 네네, 이제 감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 강아지 같은 사람 많아. 오늘, 다, 오늘 왜 다 이렇게 다 이쁘시냐. 아, 우리 재석공 선생님은요. 네. 많이 배우 확실히 연륜이 느껴져요. 아유, 별 말씀은 아,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돼. 네. 아니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네네. 해보면 좀 그래요. 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이것이 진짜 나 리얼 토크. 네. 네. 정말 저희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